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미국 소비자 단체가 발표한 이른바 농약 맥주 리스트가 유포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약 성분이 맥주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수입 맥주에 대해 검사에 나섰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약처가 현재 확인 중인 성분은 국제암연구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한 글리포세이트입니다. 글로벌 종자기업 몬산토가 생산하는 제초제의 주요 성분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 밀과 보리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 맥주 40종과 수입 와인 1종을 대상으로 잔류량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 중인 것은 지금 수거해가지고 직원들 수거해가지고 지금 검사에 들어가가지고 결과는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 소비자단체 USPIRG는 지난 2월 맥주 14종과 와인 5종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에도 수입 유통되고 있는 칭따오와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등 주요 맥주 브랜드들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농약 맥주 리스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청과 유럽 식품안전청 등은 검출된 글리포세이트가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 이들 맥주를 수입하는 업체들도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국제적으로 안정성을 입증받은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입 맥주에서 검출된 수치는 국제 규제나 국내 기준상 모두 안전하게 허용 범위를 충족하는 초극미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맥주를 포함한 수입 맥주 40종에 대한 검사 결과와 지난해 실시한 국산 맥주 10종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 결과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